자, 오늘도 열일하고 있는 드림 지게차죠? 지금부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작업이에요. 그냥 저 케이블 하나 달랑 내려서 지정된 위치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주가 없죠? 하주분이 현장에 계셔갖고 제가 이제 전화상으로 여기 이제 자주 가던 곳이니까 위치를 확인해갖고 거기다 내려놓을 거예요. 요럴 때도 조심해야 되겠죠? 뭐 지게차는 뭐 항상 이 지게차 위에 의자에 앉는 순간부터 작업이 끝나갖고 시동을 끌 때까지는 언제나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랬죠? 네, 놔두셔도 돼요. 이렇게 우리 그 떴다방 영업용 지게차들은 간단한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단한 작업이 한 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한 작업이라도 그렇다고 위험이 없는 건 아니죠. 언제든지 위험을 도사리고 있어요. 단 하나를 뜨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이유죠. 간단한 작업이라 그래서 우습게 알고 하다가 방심하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죠. 사고가 나면은 그 작업한 돈만 못 받는 게 아니고 또 책임을 져야 되죠. 지금 이제 요거 떠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방 카메라를 한 번씩 참고하면서 하니까 지금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카메라를 하나 더 달으려고 해요. 어디다 달 거냐 하면은 지붕 위에 달아갖고선 물건을, 큰 물건을 달, 그 물건 앞을 확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그 작업 환경이 나오는 곳에서만 가능하겠죠. 지금 1차 작업은 완료해놨는데, 이제 2차, 3차를 내면 또 시간이 가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요거를 이제 내려놓는데, 여기다 놓고선 저걸 굴리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여기 이제 화주분들이 와서 굴릴 때는 저게 잘 굴러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간단히 보고 저 혼자 굴리려고 그러는데, 요 바퀴를 못 넘어갑니다. 지게차 발을 못 넘어가죠. 바퀴가 아니고. 지게차 발을 못 넘어가네요. 제가 힘이 부족해졌나요? 운동을 안 한 지 좀 되니까, 힘이 딸려서 그런지 저걸 못 넘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작업할 때면 이분들은 금방금방 굴려서 저로 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지금 저 앞에 보면 쭉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다 내려놓은 거였는데 저 혼자서는 안 되네요 이게. 다시 한번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라차차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이제 그 화물차 사장님을 부르는 중이에요. 이거 뭐 제가 힘이 약한 건가? 이거 뭐죠 이거?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지게발 높이를 조정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게발이 너무 높아서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래도 그렇지 그. 자, 이제 둘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아, 잠깐만요. 발 좀 내리고요. 발을 좀 더 내렸습니다. 자, 한번 굴려볼게요. 하나, 둘, 셋, 차. 자, 되네요. 이렇게 간단한 게, 저 정도는 제가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되네요. 뭔가 요령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이제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든지요. 지금 코로나다 보니까 제가 그 피트니스 센터, 헬스클럽 같은 데를 못 가고 있어요. 집에서는 절대 운동이 안 되죠. 집에 뭐 여러가지 운동기구 갖춰놔봤자 되지 않습니다. 모든 운동기구가 먼지만 쌓여가고 있죠. 이제 화주분이 없으니까 제가 해드리는 거죠. 이거 사진 찍어서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달해 주려고 가지고 다니다 보면 분실되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무사히 작업이 끝났죠. 간단한 작업이니까 뭐 작업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지게차는 이제 우리 떴다방 지게차는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작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게차에 올라타서 시동 거는 순간부터 시동 끌 때까지는 항상 그 긴장이 쌓여있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나 화물차 운전하는 것도 틀리죠.
장비가 움직일 때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항상 주행 중에도 지게발의 높이라든가 또는 지게발의 방향이라든가 이걸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무의식 중으로 지게발을 너무 내렸다든가 했을 때 앞에 맨홀 같은 데 걸리게 되면 큰일 사고가 나겠죠. 한적해서 좋긴 좋습니다. 작업하기는. 여기는 행주산성 근처에 식당가예요. 맛있는 음식 많죠? 주로 이제 여기 근처에 보면 행주산성 그 국수집이 있는데 자전거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 곳이에요. 저는 이제 하도 많이 가갖고 지금 안 간 지 꽤 오래되고 있지만 가격 대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씩 안 가보신 분 없으시겠죠? 자, 오늘 작업 무사히 끝났습니다. 간단한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